뭐 하고 있어? 육쪽만 볼까요? 햄이 읍성. 햄이 성지 읍성이 앞에서 밤에 먹으려고요. 적겨나는 거 아닌가요? 예. 백수예요, 백수. 저거. 예, 육쪽만 원인데, 육쪽만 원. 이만큼 깠어. 오, 많이 깠네. 어. 오. 이런 사람이에요. 어, 이게 쪼가리라 엄청 어렵네, 까기가. 그렇지. 그게. 한 접, 두 접은 되겠다. 두 접 안 돼. 양이 엄청 많아. 이걸로,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그, 곰이 사람으로 환생했다고 그러죠? 이거 먹고 사람으로 좀 환생하려고. 사람 되려고? 사람 되고 싶어. 사람 되면 죽어, 남자는. 그럴까? 남자는 철들고 사람 되면 죽더라. 에이, 맞다. 철들지 말아야 돼. 빨리 아광 뭉개. 아 했어. 자꾸 뒤집으면 나오잖아 이렇게. 물 더 있어야 되겠다. 아이 물 많다고 정말. 까기 더 힘들어. 물 많으면. 불었어. 하루 무려 담가놔가지고. 이렇게 까야지 무슨 그 못 까 그렇게. 주차장에서 뭐 하는 게? 쟤나. 여기 다른 큰 차들도 다 대놓고 있네. 응. 저 트레일러 이거 이제 다 치워야 돼. 응. 이제 9월달에 조심해야 돼. 저 트레일러 나오면 저렇게 나놨는데 저거를 다 치워야 돼요 이제. 단속하더라고. 응, 단속해. 9월달부터 이제 단속한대요. 조심해야 돼. 9월달 9월 전까지만 이제 잘 놀고 9월달부터 챙겨야 돼 이제. 그걸 국회 통과해 놔가지고 그래 지금 이 트레일러 달린 이 저기 캠핑카 파는 사람 엄청 많더라. 다로 내놓잖아. 주차장에 대놓고 다 걸릴 거 아니야. 그렇게 그러면 그걸 귀걸이 걸리게 만들어 놨으니 마늘 잘 됐네. 그럼 팔지를 말던가. 팔아놓고서 되니 마늘 좋다. 근데 그거 잡고 있구만 그. 아 이거는 그냥 막 일반 마늘이다. 육쪽 육쪽도 기우고 팔쪽도 기우고 막 맛이 좋을 것 같아. 아이고 손톱 아파. 막 문대라니까. 문대라고? 다 알았어. 막 뭉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깐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까지야지. 이게 사람의 힘으로 못 가. 이거 너무 양이 자라가지고 마늘이 주물쩍 자라네. 잘 주물. 아, 주물러는 거 잘해 줘. 주물떡. 저 여자 할 일을 남자가 저리고 앉아서 아이고. 요즘은 다 남자들이 요리사야? 뭔 소리야? 세계적인 요리사도 거의 다 남자야 다. 뭔 소리야? 요리사 했던가? 아이 몸이 안 돼 지금. 어깨도 아프고 이상해. 예, 근데 마늘이 난 마늘 먹으면 가슴 쓰리더만은. 아 그렇게 밥으로 해 먹자. 이게 마늘 밥. 마늘에다 무슨 밥이야. 서산 그 시장님이 그 거기서 와서 그 육종 마늘 축제 와서 그런 게 종이에다가 싸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 그때 전자레인지에다가. 그래도 맛있고. 생 마늘 먹으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 어렵지. 있다고. 너무 많이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좀 안 좋아. 글쎄 그렇더라. 위에는 조금 안 좋아. 후닥닥 주선해. 이제 됐어요. 그래서 이따가 밥도 해먹고 마늘밥 한번 해먹고 육종 마늘밥 한번 해먹고 자고 사람이 되나 안 되나. 일하지 무슨 사람이 무슨. 그러다가 뭐 곰이 사람이 됐겠어. 일하가 그렇지. 그런가? 육쪽 마늘 까기였습니다. 아니.
아직 끝나는 게 아니야. 이따 밥이랑 다 연결할 거야. 우주만 생각하겠지만 이따 또 밥 먹을 거예요. 마늘밥인데 육종 마늘밥. 마늘밥. 아, 넣어 그냥 시커 먹게. 대신 물만 좀 줄여. 그래. 줄여가지고 걔가 이제 물이 생겨서 이제 질어져 밥이. 줄 이게 더 줄여? 아니 뭐 약간 더 줄여. 좀 되게 먹어. 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이제. 네, 육종 마늘밥. 밤이 아니에요? 됐어. 됐어? 야. 씻을도 안 했어. 이기만 뒤로. 네, 알았어. 우와, 잘 됐다. 젖어봐. 어떤 거? 냄새 어때요? 이야. 그 숟가락 물 묻혀서 이따 닦으라고 들어. 육종 마늘 봐. 아이고. 냄새 좋네. 입에다 한번 먹어봐. 알았죠? 에이. 먹어봐, 어떤가? 어때? 감자밥 같죠? 응, 그니까. 과사란 거 없잖아. 그거 비용. 아, 근데 마늘이 죽이 됐네. 그렇게 먹는 거라니까, 원래? 그거라고. 밥이 죽이 돼. 그렇게 해서. 밥물 좀 더 했던 거. 아, 몸에 뭐 엄청 좋은 거라고. 이게. 됐다, 밥 먹자. 밥 잘 됐다 그래도. 죽밥이 안 돼요. 마늘만 죽탕이 됐네.